경찰차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조한선, 안성기 주연의 영화 마이 뉴 파트너의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뉴 파트너에서 강민호 풍기단속반 반장 역할을 맡은 안성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마이 뉴 파트너에서 강윤준 역할을 맡은 조한선입니다. 영화 마이 뉴 파트너는 냉철한 엘리트 형사 아들 조한선 씨와 만년 형사반장 아버지 안성기 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의절했던 부자가 8년 만에 뭉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자랑하는 베테랑 형사의 엘리트 형사지만 범인 잡을 때는 위아래도 없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영화 맨 인 블랙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서 촬영에 임하는데요. 내려온 검은 정장을 입고 멋진 포즈를 잡는 안성기 씨. 근데 옷이 좀 불편한지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요. 난 늘 배꼽 위로 입다가 이걸 밑으로 입으니까 아주 멋진 느낌이에요. 극중 안성기 씨 아들로 나오는 조한선 씨.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 실제 부자처럼 꼭 닮았죠. 우리의 영화 때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멋있고 또 약간은 격렬하게 좀 과장되게 이러한 연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양복도 뭐 검정 양복 뭐 이래 검정 뭐 점퍼 뭐 이래서 아주 근사하게 나와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촬영을 쉴 때면 다정한 부자처럼 지낸다는 조한선 안성기 씨. 하지만 촬영만 들어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하는데요. 꽉 잡아. 어우, 멱살을 꽉 잡는 두 분. 50년 연기 관록의 선배 안성기 씨 멱살도 잡아야 하고 말이죠. 네, 소리도 질러야 하는 조한선 씨. 이번엔 좀 불리해 보이죠?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조한선 안성기 씨. 서로 멱살 잡던 모습은 어디 가고 금세 다정해진 부자로 변신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일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이 뉴 파트너를 보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좋겠고요. 아마 충분한 그러한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설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선, 안성기 주연의 영화 마이 뉴 파트너는 3월 6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